부터 캐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담땡이 요즘에 너무 큰 화분에 있는 다육들 지금 또 집 정리하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언제쯤 했더라? 한동안 하다가 이제 여름에 와서 제가 멈췄거든요. 다시 또 시작합니다. 자, 요 토분에는 2년 넘게 2년 전쯤에 다 여기 다 토분에 저희 엄마가 이 키핑장으로 이사를 와갖고 다 여기다 분갈이를 했어요. 네. 너무 화분이 무거워. 크니까. 자, 요 녀석도 관수를 지금 어저께 했는데, 어제 물 줬는데, 자, 요렇게. 요 정도 흙 컨디션. 흙이 요 정도 그냥 컨디션이다라고 하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완전히 뿌리가 나쁜 애들은 질척질척 하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요거 뿌리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고실고실함을 이게 유지를 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진짜 뿌리가 나빴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완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끈적끈적한, 그, 물이 질컥질컥한 그런, 그, 흙들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된 다육들을 내가 뿌리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뿌리를 다 칠 거예요. 사실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는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흙대를 이렇게 쳐요. 요런 애들은, 요게 지금 건강하거든요? 요런 애들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뿌리 나오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 시간을 그냥 갖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와. 이제 또, 모르고선 애달아 하는 것보다 그냥 알고선 우리가 하는 것도 다르니까. 자, 보세요. 요 화분에 얘가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보기가 좋으신가요? 하나도 보기 안 좋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 여기서 탈출. 그리고 또. 자, 요것도. 요것도 원래는 여기 화분에 아마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랑 엄마랑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엄마는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저는 맞는 화분에 바로 넣자예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그리고 요렇게 된 애들은 뿌리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수.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씩 목대를 탁 쳐줘야 돼요. 얘 오래되네요. 제가 막 목대를 치는 거에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제 너무 오래된 애들은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도 다 지워져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제가 잊고 있었어요. 분갈이, 그러니까 다육 생활의 힐링 중에 진짜 분갈이 힐링이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그동안 잊고 있었어. 아이고, 여름에 분갈이 좀 덜 하느라고.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녀석도 저 뿌리 다 커팅 해버릴 거예요. 뿌리 커팅. 너무 오래됐어요. 여기 분갈이 들어간 지 2년 넘었고요. 얘를 키운 지는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커팅하고 새뿌리. 이 작업을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뿌리 다 나오기도 전에 이제 추운 가을 될 것 같아요. 가을 바로 될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 제가 다 커팅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뿌리 박으면서 커팅하는 거예요. 저는 뿌리를 막 잘라내는 거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또 새뿌리를 내야 되고, 새뿌리 내는데 아유 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진 않는데, 제가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서. 그런데 요거는 너무 오래 묵은 애라서 제가 뿌리를 이렇게 커팅을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묵었던 애라. 이 정도 해서 새뿌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얘가 뿌리는 내렸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보세요. 얘도 이 큰 화분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게 많이 번성하지 않았죠. 과습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화분을 가득 메웠더라면 괜찮아요. 이 녀석도
얘는 밑에 애기를 하나 달고, 애기 두 개나 달고 있네. 자, 얘는 뿌리가 제법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다 넣을 때는 애들이 다 번듯하게 컸던 거예요. 컸다가 새끼 낳고 뭐하고 하면서 얼굴 이렇게 줄여. 얘 뿌리가 그렇게 오래된 뿌리가 아닌데? 뭐지 이 컨디션은? 이 정도면 뿌리가 어느 정도 물을 지금 잘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뿌리가 엄청 또 얘도 많이 나진 않았어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밑에 부분을 좀 살펴보고. 흙이 건강해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흙이 지금 썩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색깔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이 용토가 지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되게 잘 컸었어요. 이거 엄마랑 저랑 배합한 흙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 여름에 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 이 뿌리를 어떻게 할까? 이 뿌리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 흙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썩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뿌리를 갖고 가고 싶지가 지금 많아서 어느 것 하나도 하얀색 실뿌리가 기분 좋게 난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흰색 실뿌리가 되게 기분 좋게 난 게 다육이가 몇 개라도 있었으면 제가 그냥 화분 속에서 다 지금 목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화분 속에서는 지금 흰색 실뿌리가 지금 보이질 않아서 얘는 이 정도만 남겨놓을게요. 이 정도만 남겨놓고 정리했습니다. 다 지금 목을 다 쳤죠? 목을 다 쳐가지고 사실 요거를 바짝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뿌리가 나는 걸 보고 분갈이를 하면 되는데 쟤네들이 막 굴러다니는 걸 꼴을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뭐 농장은 워낙에 저기 일이기 때문에 저런 애들이 천지 삐까리로 굴러다녀도 상관없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바로 화분에다가 일단 넣어놓은 건 그냥 흙을 담... 아이고 이거. 그 화분이 하는 역할은 뭐밖에 안 하냐면 그냥 그 흙을 그냥 담아놓는 역할만 하는 거지 뭐 이 화분에서 뭐 더 오래 키우고 잘 키우고 제가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화분은 또 그냥 이렇게 중요한 도구는 아니고 흙을 그냥 가두고 있다라는 정도만. 그래서 다 여기 뿌리 날 때 어느 정도 그냥 얘를 제가 나뒹굴어 다니게 놔둘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서 뿌리가 뭐 여기서 더 키울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옮겨줄 수도 있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뭐야 저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고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되게 우리가 기존의 불가리 방식하고는 너무나 좀 다른 방식이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괜찮더라고요. 저렇게 요렇게 끝. 뭐야 깔망 어? 깔망 반대로 왔어? 다 빠졌네. 조심해야 되겠다. 지나면 안 빠지겠죠. 여러분들 보셨어요? 깔망 삐뚤어진 거? 이런 깔망이 삐뚤어져 있었어. 네, 사막토를 흠뻑 충분히 담고 여기에서 이거 빨간에 콕 그냥 꽂아놔요. 그냥 꽂아놔요. 그냥 꽂아놓고 자, 꽂아놔. 이렇게 끝.
여기도 요건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행복한 꽃그릇에 초코 장미 화분에다가 그때 맨 처음에 사박도 출시할 때 줬던 그 보관 용기 이거 좋더라고요. 너무 많나? 만큼 에다가 얘도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콕! 어머! 걸려! 괜찮아 그래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얘가 어디 있던 애까? 이게 뭐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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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아이 모르겠다. 자 이렇게 어차피 이름표 지워졌어. 이렇게 요 화분 세 개에다가 나란히 새 뿌리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